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부끄러운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는 세교성전 유초동부 교사로 섬기고 있는 이창수 집사입니다. 아내를 따라서 저도 유초동부 교사로 섬기기로 결정한 후 부서 예배를 유초동부 예배를 들어갔을 때 처음에는 다소 놀랐습니다. 장난치며 떠들고 예배 시간에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심지어 바닥에 들어오는 아이들을 부르면서 너무 당황했고,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통제하고 그런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것이 제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분명히 집사님 아들일 텐데 왜 저럴까, 제 나름대로 아이들을 판단하게 되고 있는 저의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께서 제가 어렸을 때 일이 생각나게 하셨는데, 옛날에는 동네에서 북을 치며 아이들을 모아서 선물을 주며 전도하는 것이 거부감 없이 받아들였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북을 치며 저희를 모았던 교회의 한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게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지금은 너희들이 교회를 안 다닐지라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또다시 교회로 불러주실 거야. 그때는 오늘 일이 생각날 거야. 인자하게 말씀하셨던 그 모습이 문득 생각났습니다. 항상 어린 저희들을 보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불러주셨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는데, 저는 아이들을 오히려 저를 힘들게 하는 아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선생님은 책망만 할 뿐이고, 사랑하는 선생님은 모든 것을 용서하고 품어주고 안아준다는 것을 깨닫고 제 자신이 많은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먼저 변화되어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니 여전히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떠들기만 하고, 그 모든 모습들이 이제는 사랑스럽게 보이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만지실 것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옛날 선생님이 말씀해 주었던 것처럼 이제는 제가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얘들아 얘들아, 너희들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다 사고도 남을 정도의 가치를 지불한 하나님의 자녀란다. 이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해도 그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소중한 존재란다.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언젠가 크면 이 이야기가 생각날 거야. 마치 제가 생각났던 것처럼. 올해부터 교육국에서 유치부와 유초등부는 새로운 교육과정 시즈쇼라는 것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과정 중에 리듬감 있는 챈트, 일종의 랩으로 말씀을 암송하는 부분을 맡게 되었습니다. 박자감, 리듬감이 전혀 없는 제가 리듬에 맞춰 말씀을 랩으로 외우는 것이 처음에는 너무 어려웠습니다. 일주일 동안을 연습을 했는데도 아이들 앞에서 틀리고 난처했던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따라하지 않고 서 있는 아이들을 보았을 때 실망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일할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채워주셨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초등부 교사로 아이들을 섬길 수 있도록 제 마음과 제 태도를 바꿔주셨기 때문에 저는 다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 행사 하나하나를 진행하면서 사회일처럼 부담스럽거나 힘들게 느껴지기보다는 이것을 통해 아이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할까 기대되고 기대됩니다. 그래서인지 다음 주 금요일부터 시작될 유초동부 여름성경학교가 너무나도 기대가 되고 설렙니다. 저뿐만 아니라 유초동부 선생님들 모두가 신이 나서 서로 격려하며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유치부 성경학교를 시작으로 교회 학교의 여름 사역들이 진행됩니다. 너무나도 기대되고 두근거리지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것을 넘어 한 번씩 방문해 주셨고 또 봉사로 섬겨주셨으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교회 안의 희망은 다음 세대를 희망인 다음 세대를 위해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사용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저에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담임 목사님과 우산침례교회에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